내가 초등학교 무렵 학교 바로 옆에 할아버지 부부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 방과 후 교실처럼 애들이 모여들어 학교 뒤에는 모두의 쉼터가 되었다. 원래 아이가 없었던 부부라서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개와 놀러온 아이들과 부모님이 늦게 오는 애들이 그 집에 모이게 되면서 개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지금도 그 추억으로 애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학교도 반쯤 묵인하는 태도로 우리들에게 이렇다 할 제자는 없었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에다 외동딸이었던 나는 그 부부의 집에 자주 들르곤 했다. 두 분 다 너무 잘 대해줘서 아늑한 느낌이었다. 매일 교대로 10명 이상의 초딩들이 출입했었는데 항상 과자랑 음료수를 내어주고 저녁이 되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 모두에게 저녁까지 차려주고 그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다. 매일같이 저녁을 먹고 가는 애들도 있었으니 노부부는 상당히 아이들을 아꼈던 것 같다. 내가 고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조금 장난기가 많아 보이는 남자의 둘이 그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얌전했던 둘이었지만 그러는 동안 가끔씩 장난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느 때는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일부러 집안을 더럽히기도 하며 장난을 즐겼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 말고는 그런 장난을 눈치챈 애들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점점 장난의 수위가 올라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의 음료나 음식에 이상한 것을 집어넣고 나서 눈치를 채지 못한 할아버지를 비웃으며 즐기거나 눈치채고 깜짝 놀라는 할아버지를 보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소금과 설탕을 대량으로 넣어보거나 또 어떤 날은 머리카락 두세 가닥이라든가 젤리 같은 과자 종류를 넣어본다든지 했다. 마침 그날도 둘은 그런 식의 장난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제일 이상한 거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 한마디로 각자가 물건을 찾으러 흩어지고 조금 있다가 생글거리며 돌아왔다. 할아버지가 저녁밥을 날라오자 두 녀석들이 잽싸게 할아버지 식사에다 가져온 이물질을 섞어 넣었다. 웃음을 참고 있는 두 놈에게도 식사가 왔고 모두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된다. 잘 먹겠습니다. 평소처럼 모두가 밥을 먹기 시작한다. 그날은 야채가 듬뿍 들어간 국물과 튀김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국물을 들이킨 순간이었다. 두 녀석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를 보며 희죽희죽 둘이 마주보고 있었다. 엄청난 기세로 할아버지의 입에서 토사물이 뿜어져 나왔다. 앞에 앉아있던 여자의 얼굴에 마구 토사물이 튀어 여자애는 공황상태에 빠져 크게 울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할아버지는 엄청난 양의 토사물을 바닥에 쏟고 부글부글 입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바닥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 두 놈은 새파래진 얼굴로 입술을 떨고 있었다. 나도 무서워져서 다리가 떨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울기 시작하고 말았다. 할머니도 여보 괜찮아? 소리치며 할아버지 몸을 문지르고 있었다. 할머니 구급차 불러요. 애들 중 누군가가 말하고 할머니는 서둘러 구급차를 부른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하는 신음만을 내면서 부들부들 경련하고 있을 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할머니가 학교에 전화한 건지 구급차 도착과 거의 동시에 선생님들이 노부부의 집으로 와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바래다 줄 테니 돌아가자 라고 우리들에게 말했다. 선생님 세 명이 우리들을 집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각각의 집으로 바래다주고
부모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녔다. 나는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눈에 각인이 되어 엄청난 충격을 받아 한동안 제대로 말도 못했다. 결국 그날 그대로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학교에서도 이 사건이 굉장한 화제가 되어서 몇몇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내게 사정을 물어보러 왔었는데 말만 하려고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다. 그날 할아버지가 마신 국물에 쥐약 같은 게 들어있었다고 판명되었지만 눈이 나쁜 할아버지가 약이나 뭔가를 착각해 쥐약을 스스로 잘못 넣은 것으로 단정 지어지고 말았다. 학교에서는 전교 회의가 열렸고 이젠 노부부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것과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자는 것 같은 느낌의 말을 들었다. 우리 부모님도 주위의 분위기도 그렇고 자기들의 아이가 사건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누가 그랬는지 그 집에서 밥에 독을 탔다는 그런 소문까지 떠돌아 아무도 그 집에는 가지 않게 되고 말았다. 나도 몇 번인가 마당 앞에 외로운 듯 서서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할머니를 봤지만 부모님 말을 지키려고 그 집에 안 간 지 1년 정도 지났을 즈음 할머니도 돌아가신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 그 무렵부터였다. 학교 애들 사이에서 그 집 할머니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초딩들에게는 흔한 이야기이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일어나도 이상할 일이 없었다. 부활동이 쉬게 되어서 귀가가 빨라졌던 어느 날 오랜만에 노부부 집 앞에 서서 물끄러미 집을 바라보았다. 여러 추억이 담긴 집이었다. 아무도 없게 된 집을 바라보며 꽤나 쓸쓸해졌다는 감상에 젖어있는데 마당에 커다란 검은 덩어리가 나타난다. 응?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할머니였다. 단지 그 할머니와 다른 점은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부릅뜨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외치며 집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할아버지 국에다 쥐약을 넣었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이다. 쥐약을 넣었던 사람을.